안녕하세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의 학예사 이경선입니다.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여 삶의 질을 높여준 생활 필수품, 가전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빨래에 쓸고 닦고 털고 종일 청소하기 바쁘고 매 끼마다 신선한 음식을 새로 다시 만들어야 했던 시절. 이렇듯 가전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가사노동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냇가에 모여 앉아 손빨래를 하던 옛 풍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세탁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모든 빨래를 사람이 직접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 했는데요.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빨래를 빠르게 세탁할 수 있게 해준 기특한 발명품.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세탁기는 바로 1900년대 미국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메이테그 전기 모터 세탁기였습니다. 빨래를 하던 시간이 줄면서 여유가 생겼다 하여 당시 브랜드명도 여가 시간, 기분 전환 혹은 오락을 뜻하는 패스타임이었습니다. 빨래만큼 힘든 집안일 중에 하나, 바로 청소인데요. 인간의 육체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또 다른 제품이 바로 청소기입니다. 호스로 먼지를 불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청소기, 수동식 청소기, 가솔린 엔진의 거대한 흡입식 청소기까지 초창기 청소기는 다양한 형태였는데요. 먼지를 흡입하는 가정용 진공 청소기를 고안한 사람은 제임스 스팽글러. 그의 직업은 백화점 청소 관리인이었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기침으로 고생하던 그는 기침을 유발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와 먼지 수집통이 달린 진공 청소기를 고안했고 사촌 처남인 후버가 특허권을 사들여 상용화하면서 그의 이름을 딴 후버 청소기로 진공 청소기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먼지와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진공 청소기의 발명은 가정의 청결함은 물론 전염병 예방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청소기의 발명과 더불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게 하는 또 하나의 가전 제품이 있습니다. 음식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식사 준비는 물론 식중독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준 냉장고. 이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얼음을 보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왔는데요.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만년설이나 겨울의 얼음을 저장고에 저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의 석빙고, 조선시대의 동빙고, 서빙고 등으로 얼음을 저장했습니다. 단순히 얼음으로 시원함을 만들었던 시절을 지나 처음으로 등장한 기계식 냉장고. 바로 1862년 호주의 인쇄공이었던 제임스 에디슨이 에테르를 냉매로 하여 만든 냉장고였는데요.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제임스 에디슨은 냉장고의 아버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후 가정용 냉장고의 대중화를 이끈 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냉장고였습니다. 1931년 이전까지 100만 대 이상 판매된 최초의 냉장고로 기록되었는데요. 냉장고 위의 냉각기가 미국의 모니터라는 군함의 포탑과 닮았다고 해서 모니터탑이라고도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냉장고를 이용해 손쉽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식사에 쓰인 그릇들을 편리하게 세척할 수 있게 해준 가전은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최초의 식기세척기는 조세핀 코크런이라는 여성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사교계의 귀부인으로 파티를 자주 열었는데 파티 이후 매번 설거지가 고민이던 어느 날 밖에 두었던 그릇들이 빗물에 깨끗이 닦이는 것을 보고 식기세척기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통 안에 선반을 설치해 그릇과 컵 등을 넣어두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세제 섞인 물이 뿜어져 나와 세척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식기세척기는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널리 활용되었고 오늘날 일반 가정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편리한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여름에 꼭 필요한 가전 제품으로는 이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에어컨입니다. 1902년 에어컨을 처음 개발한 주인공은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 엔지니어였던 그는 고온과 습기로 종이가 변질되는 것을 고민하다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온도 조절, 공기 순환, 습도 조절, 공기 정화 네 가지의 원칙으로 에어컨을 만들었고 이 원칙은 오늘날 냉방기 설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쾌적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 발명품 에어컨. 에어컨 역시 더위로 인한 질병 사망률을 무려 40%나 줄여주었는데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온 에어컨들 속에 최신 에어컨 하면 삼성의 무풍 갤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풍 갤러리는 에어컨 분야에 과연 어떤 혁신을 가져왔을까요?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이 곧 예술 작품이 전시되는 갤러리다 라는 의미를 담은 무풍 갤러리는 삼성전자 에어컨 개발 그룹의 모든 역량을 쏟아 만든 최상위 세그먼트의 명품 에어컨입니다. 삼성전자의 무풍 기술은 기류 제어를 통해 소비자가 본질적으로 에어컨에 기대하던 기술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놀라운 가전제품이 등장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전의 무한 혁신이 기대됩니다.